한나의 박영란 권사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이심을 알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서서히 읽기 시작하였사구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서히 읽어가면서 로마서 8장과 시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그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과 시편 1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그 말씀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신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이 말씀을 생전 의존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시편 1편을 좋아했고 이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평생 내 삶의 길잡이가 되었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요 나의 승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가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법을 즐기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과 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시시때때로 내 마음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번뇌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표현을 하였고 예수님은 날선 검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말씀대로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의 오른쪽에 모셔 계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뼈요 살이요 호흡이요 내 생명이며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로 권사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말씀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 골랐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문제로 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렸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었지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가장 짧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짧은 성경 구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았었죠. 이 말씀은 사실 기독인이라면 항상 읽고 실천하고 싶은 구절일 것입니다. 다만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지 못하고 가볍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재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것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모태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세상에서 그보다 아마 소중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어릴 때 아버지께서 문제를 주시며 각인시켜 주셨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새기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주님의 작은 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소망입니다. 무더위 계절에 교회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